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블랙핑크 데뷔 쇼케이스 사회를 맡은 김용남입니다. 오늘은 바로 YG에서 7년 만에 선보이는 신인 그룹 블랙핑크가 데뷔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쇼케이스는 특별히 네이버 브이 라이브 독점 생중계로 진행되며 지금 이 자리에서 데뷔 싱글 두 곡의 뮤직비디오가 최초 공개됩니다. 블랙핑크의 지수, 제니, 로제, 리사 이 네 명의 멤버는 데뷔 전부터 대중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데뷔 과정으로 긴 기다림과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드디어 오늘 데뷔 싱글 앨범 스퀘어 1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블랙핑크는 스퀘어 1을 통해 휘파람과 붐바야 두 곡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오늘 데뷔 쇼케이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온 블랙핑크인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될 휘파람과 붐비아 뮤직비디오가 정말 기대됩니다. 네, 이제 드디어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를 감상할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개될 뮤직비디오는 휘파람입니다. 그 전에 앞서 뮤직비디오 메이킹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뮤직비디오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휘파람은 프로듀서 테디 그리고 PK와 DP가 팀을 이룬 퓨처바운스와 더불어 백화붐이 함께 만들어낸 곡입니다. 초반부 808 드럼과 베이스를 사용한 프로덕션을 기반으로 휘파람을 테마로 한 멜로디 라인이 인상적인 힙합곡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휘파람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어떠셨나요? VM 프로젝트의 조범진 감독이 연출한 작품으로서 독특한 영상미가 인상 깊습니다. 특히 로제 양이 지구 위에 올라탄 장면은 더욱 멋지군요. 휘파람에 이어 공개할 두 번째 곡은 붐바야입니다. 붐바야 또한 뮤직비디오 메이킹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메이킹 영상 어떠셨나요? 붐바야는 댄스홀과 일렉트로닉 하우스가 결합된 EDM 곡인데요. 도입부의 신스 사운드와 드럼 비트가 주축이 되는 곡이라고 합니다. 그럼 준비된 붐바야 뮤직비디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지금까지 붐바야 뮤직비디오였습니다. 빅뱅의 뱅뱅뱅 그리고 판타스틱 베이비 등을 연출한 서현승 감독의 작품이었는데요. YG 신인 그룹이란 색깔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뮤직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으로만 만나보았던 이 자리의 주인공들을 지금 네이버 브이 라이브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이제 블랙핑크가 베일을 벗고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순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데뷔 쇼케이스의 주인공 YG 신인 그룹 블랙핑크를 소개합니다.
블랙핑크를 향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블랙핑크 여러분 이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의 로제입니다. 그동안 너무 기다려왔던 데뷔여서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되지만 저희가 준비하고 연습해온 만큼 더 멋지고 좋은 무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의 제니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대해주시고 기다려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블랙핑크만의 색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의 지수입니다. 네, 오랜 연습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돼서 지금 많이 떨리고 설레는데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는 블랙핑크가 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의 리사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온 멤버들과 데뷔를 하게 되어서 너무 떨리고 기대돼요. 오늘 공개되는 휘파람 봄바야 많이 들어주시고 블랙핑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각 멤버들의 인사를 들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도 실제로 보니 앞으로 블랙핑크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블랙핑크는 이제 잠시 후 기자 간담회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핑크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블랙핑크 데뷔 쇼케이스 네이버 V 라이브 생중계는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이죠. 잠시 후 8월 8일 저녁 8시 블랙핑크의 데뷔 싱글 앨범 스퀘어 1이 릴리즈될 예정입니다. 함께 감상하신 휘파람, 붐바야 두 곡 모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오늘 블랙핑크의 시작을 함께 꼭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블랙핑크 데뷔 쇼케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